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555번째 시간 역대상 26장 4절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5절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7절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8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9절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10절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11절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12절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13절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14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15절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16절 숫빔과 호사는 서방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17절 동쪽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18절 서쪽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19절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20절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21절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로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로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22절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23절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